안녕하십니까? AMC 뉴스 강도영입니다. 우리 병원은 9월 대장암의 달을 맞아 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동관 6층 대강당에서 2018 대장종양 클리닉 및 장로관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.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의 올바른 치료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임석병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.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대장암 수술 누적 3만 예라고 하는 큰 업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. 이는 모두 저희 서울 아산병원 대장암외과를 믿고 치료를 맡겨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서울 아산병원 대장암외과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기대만큼 대장암의 완벽한 수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대장종양 클리닉 및 장로관리 워크숍은 대장암 수술 후 우리 몸의 변화, 항암치료의 방법, 항암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성돼 환자 보호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 다뤘으며 대장암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알찬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과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.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모두가 다 대장암을 극복해서 완치되는 날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병원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하며 암 치료는 물론이고 환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.